네, 혼쭐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리츠증권에서는 방향은 맞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새롭게 발행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투자증권에 대한 리포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화장품 관련주 볼까요? 네,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현재 2.20% 상승세 이어가면서 5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에서는 코스맥스의 모멘텀 강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를 본다면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한 판가 인상으로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부진할 것이라고 바라봤고요. 중국에서는 영업 환경이 코로나 방역 강화 때문에 그동안 녹록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소비 활동의 위축이 결국은 영업에 부담으로 작용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점은 미국에서의 환율 효과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온라인 호조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업황 회복에 따른 성장과 미국 오하이오의 철수를 통한 내실 강화가 모두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 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73,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 2.44% 상승하면서 67,3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글로벌 OTT에서의 작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서 주가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바라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올해 안에 공개가 확정된 작품이 이번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또 계속해서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라인업이 계속되는 점이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에 힘입은 구독자 수의 성장 기대감으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 또한 회복 중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러한 저가형 플랜을 도입하게 되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침투율 역시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에 또 모멘텀까지 뒷받침되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도 참고해 보도록 할까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바로 아모그린텍인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5,7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리포트 제목에 눈길이 가는데요. 전기차가 끌고 에너지 저장장치가 밀고라고 합니다. 이 타이틀처럼 NH투자증권에서는 고효율 자성소재와 ESS 사업의 성장을 견인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업은 테슬라의 3년 전부터 고효율 자성 소재를 납품했는데요. 이러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또 최근에는 리비안과 또 제널 모테스라든지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고객사의 다변화에 따른 고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폭 또한 커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만나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또 코스닥이 기지개를 켜고 있고 네. 지난 상승장에 좀 소외받았던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네. 특히나 코스닥 대장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어요. 네.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이번 주 중에 제일 강합니다. 네. 근데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죠. 근데 이제 이게 화수 올라오고 오늘 조금 둔화된 건데 차이 매물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겠죠. 바닥에 잡으신 분들은. 근데 그걸 소화해내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LG엔솔 같은 경우가 역시 시장에서 버팀목이었고 2000년 소재단들이 상당히 좀 그 주가 하락세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오늘 2차전지 소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동안 이런 2차전지 올라갈 때는 뭐 테슬라 이슈라든지 뭐 다양한 이벤트 거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지난 주말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 빠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소재들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길게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향성 잡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뭐 얘기들은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연계해서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차가 IRA 법 통과 이후에 또 안 팔리고 있다, 덜 팔렸다 이런 것도 하나의 악재인데.
어쨌든 2차전지는 좀 길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당장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파이는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긴 하셔야 되겠다. 시장에 대해서 짧게 언급드리면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중소형주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피해를 보냐면 지금 어제같이 SK하이닉스가 4%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그저께 4% 올라가는 장세가 된다면 지수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수에 추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형주는 팔고 대형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악재다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시장이 일장일단이라고 해서 그렇죠. 좋은 것만 있지도 않고 나쁜 것만 있지도 않아서 더 중심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꽉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서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잡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레포트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예요. 저희가 어제도 그 삼성의 디스플레이 투자 이야기하면서 OLED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안 커지는 거예요? 아니, 커진다면서 왜 LG 디플의 전망치 실적은 낮추고 있는 겁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네. 어때요? 소장님 보셨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이제 굉장히 강했죠. 8%까지 올라왔고 오늘 이제 뭐 하는데 자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아, 좀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한 6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가 빠지고요. 영업이익은 매출 6조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천억입니다. 아, 상당히 좀 참담하죠. 그래서 적자 전환이 된 겁니다. 이번엔 3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된다. 아까 이제 QOQ로 보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YOY 기준으로 적자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업 부면으로 보면 TV, IT, 모바일 이런 건데 자, 3페이지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3페이지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한눈에 보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그 컨센서스로 좀 수정했어요. 여러분들 그 제 얼굴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게 2022년 올해 예상치고요. 가까운 게 3분기입니다. 근데 뭐 금액들 우리가 솔직히 이거 잘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증감률을 보게 된다라면 증감률이 어떻게 돼 있죠?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분기도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전망치도 다 마이너스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어둡다. 그러한 요소들을 또 리포트에는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셋업체들의 재고 때문에 이거가 매출이 좀 줄었다. 그다음에 아이폰 14의 패널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악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장의 3분기의 경우에는 최악 수준의 실적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컨센서스도 낮춘 상황인데 그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렇죠. 걸 콕 집어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 이게 끝이면 오늘 어제 상승한 이유가 되지 그렇죠? 않잖아요.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부지하나 주가는 저점을 통과 중이다.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이폰향 매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이제 매출이 안 되는데 4분기로 이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아이폰 14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래야 주문이 들어온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리포트는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앞으로 뭐 지금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명확히 뭐다라고 뚜렷이 이제 포츠에서 뽑아내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LCD 사업부를 거의 이제 잘라내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OLED 시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OLED 시장이 내년도에는 매출 비중의 50%를 차지할 것이다. OLED가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OLED는 삼성이 굉장히 좀 입맛을 좀 다시는 분야예요.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OLED 하면 삼성이 떠오르십니까? LG가 떠오릅니까? 아, QLED가 삼성, OLED가 LG. LG죠. LG가 OLED 성공했고 안 됐기 때문에 QLED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 비중이 50% 간다라면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리포트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가 화면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다 IT 기기잖아요. 네. 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IT 기기가 잘 팔려야 된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LG 디스플레이 최악을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또 내가 섣불리 들어가면 이상하게 최악의 구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핵심 투자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아봐야 될까요? 3페이지에 있는 표 두 번째, 아까 우리가 한번 그래프 표를 한번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리포트에서 보고 있는 것은 22개월 선행 PR이 0.36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보고 계신 선 그래프가 PBR이에요. PBR인데 좀 확대를 해주면 끝에 가서 PBR이 지금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저기 이제 원이 표시돼 있죠. 그런 모양이에요. 2020년에도 그런 모양이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2020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PBR이 지금 0.36배로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적 PBR이 뭐 0.8배, 0.9배 얘기하고 있는데 선행 PBR이 0.36배 이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 관건은 정현 아나운서가 이미 답을 얘기했다라고 좀 봐요. 소비가 일어나야죠. TV도 팔리고 그다음에 뭐 모니터도 팔리고 아이폰도 좀 바꾸고 해야 늘어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아무리 OLED 비중이 커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어제장에 좀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 좀 눈독 때리는 종목으로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언급을 한 게 네. 그게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야 될까요? 일단 증시 움직이는 건 전 수금 논리라고 보고요. 일단 리포트만 보면 키움증권 리포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믿어보기 좀 어렵고 논리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봤을 때 이 회사가 내년도에 리포트가 얘기한 대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면 분명 지금이 저점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과연 매출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관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회사를 관찰하자 저점 통과한다라는 그 딱 키워드에만 집중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할래? 너무 또 섣부르게 판단하면은 기다리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한 줄 평 드렸고요. 이번엔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공부한 종목일 거예요. 뉴일 로보틱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매년 매출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제가 아시죠?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 로봇과 방산 쪽, 방위산업 쪽을 네. 지금 열심히 공부 중에 있는데 네. 그 로봇 내에서 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뭐 두 사는 네. 자회사 때문에 네. 뭐 많이 공부했어요. 네. 그중에 유일 로보틱스의 강점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희 코너에서는 두산 뭐 한번 했었죠. 근데 유일 로보틱스를 보게 된다라면 유일 로보틱스의 강점 뭐냐면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턴키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현 아나운서한테 어떤 행사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 정현 아나운서가 그 행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누구를 모셔올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대본까지 써가면서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거. 이걸 턴키라고 합니다. 자, 유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과 관련해서 어떤 뭐 우리가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 로봇을 좀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면 설계서부터 시공,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주하게 된다면 영업 마진 어떻게 되죠?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원재료 대량 구매라든지 수익성 원재료 관리라든지 제조기간 단축 본인이 다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조선업종이 이번 사이클 말고 지난 사이클에 굉장히 높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우리가 조선업종을 턴키 수주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면 저는 이번 이 KB증권에서 처음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로보틱스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공장을 400억 들여서 지금 짓고 있어요. 400억 들여 짓고 매출이 800억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는 장사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단일 프로젝트 대응이 아닌 멀티 프로젝트 대응이 가능하다. 네. 턴키가 가능하다라는 걸 핵심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그럼 이율 로보틱스의 그 매년 매출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안 좋게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어떻게 좋게. 바뀌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지금 단이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가 조금 취약해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가 좀 취약하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올해 매출이 대략 한 그 400억 정도예요. 근데 내년도에 550억,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720억이니까 4, 5, 7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큰 막대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이죠. 더군다나 선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이에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저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점프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줄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시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줄었다 늘어나는 거죠.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스마트 팩토리 수주된 것들이 내년부터 매출로 잡히고요. 대규모 수주가 또 예상돼 있다라고 합니다. 뭐 수백억 단위라고 하지만 밝히지 않은 거 보면 이거는 뭐 일단 뭐 반반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따라서 내년도에는 OP 마진이 내려간 10% 정도 달할 것이다. 로봇 만들어서 10%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도 그 로봇 관련주 안에서 대장 역할을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유일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권이래요. 네. 그래서 아니 이 종목이 대장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로봇주는 그 안에서 대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맞아요. 사실 좀 성장주들이 되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봇주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누가 대장이냐라는 것에 있어서의 지금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논쟁이 붙었냐면 우리가 두산 봤을 때는 그건 산업용 로봇이에요. 근데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4페이지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4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게 된다라면 다른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를 장기 투자한다라고 보면 저는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두산도 나쁘진 않아요. 그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제품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실적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점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KB증권 리포트에 4페이지를 보면은 투자 포인트와 함께 뭐 도표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그러면 이번 리포트의 투자 핵심 포인트로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를 좀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이미 그 윗부분 설명했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면 파란색이 유일 로보틱스고요.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ABC, 해외 A사랑 했습니다. 직고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사가 어디죠? 유일 로보틱스예요. 근데 지금 보면 매출을 한번 보시죠. 국내 C사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매출이 많고 적음보다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매출이 적다. 그러면 성장률은 어떻게 되겠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적자인 회사라면 제가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 흑자가 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도 이익이 나가고 있고 OP마진 10% 정도 된다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로봇주는 저는 뭐 테마성이라서 별로 잘 안 봤었는데 두산 보면서 한번 깜짝 놀랐고요. 유일 로보틱스를 보면서 두산 놀란 거에 두 배는 놀랐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놀리셨습니까? 그럼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논리들을 보게 된다라면 유일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강점, 향후 매출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분석, 적절하다는 내용에 봤을 때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이 현실화될 때를 기다리자라고 했고요. 그냥 단순히 뭐 로봇이 성장하니까 로봇주 살래라고 접근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성장주들이 휘청거릴 때에도 중심을 잡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보자라고 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